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2019년 7급 대비 마디행사 커리큘럼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7급이라는 곳은 특히 전체 시험의 과목 수도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커리와 연간 계획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정보와 팁을 드리고자 앞으로 행사 고득점을 위한 마디행사 커리큘럼은 어떻게 편성되고 짜여질지를 좀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부적 사항과 자세한 것들은 네이버 만행자 카페에 올려뒀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가보죠. 7급을 위해서. 7급을 위한 아주 중요한 내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이 열공. 열공을 하셔야만 합격한다는 것은 대전제겠죠. 그러면 지금 이 강좌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의지는 불탈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좀 더 다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7급은 분명히 9급과는 시험적 포인트와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 맞는 행사학다운 제대로 된 행사학 7급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이론입니다. 기본이론. 이 기본이론이라는 것은 누차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론 강의를 위해서 어떻게 펼쳐질 거냐면 교재로 사용할 것은 바로 2019년 기본서입니다. 2019년 기본서. 이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기본서 샘플이 들어와 있는데 새롭게 편성된 이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기본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교재에 갖고 있는 독특한 점 중에 하나이자 아주 큰 장점이 문정화되어서 시험 적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18년, 17년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적중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 이론을 체계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이해는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인데 7급 같은 경우는 더욱더 체계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해서 몇 개 외우고 기출 풀고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고득점 할 수가 없고 떨어지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공시에서 이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를 토론한 체계를 잡고 오시고 이 기본서에서 또 하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또북인데 요약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또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서를 토대로 해서 기본 이론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주면서 연동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리딩 복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리딩 복습은 어떻게 해서 리딩하고 읽어가는지 행사적 리딩이 어떤 것인지를 곧 강좌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런 리딩 복습을 토대로 해서 또또 보고 그날의 개념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본 이론 7급에서는 10회 정도 들어가겠지만 심화 이론이 약 20회 정도 합쳐서 전체 30회가 만들어지는데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론에 대한 정리죠. 당연히 심화 이론은 별도 교재가 아니라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더욱더 진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영광적 커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물론 동영상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지만은 현장 강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이론, 그 다음 한 텀을 쉬고 다시 심화 이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심화 이론이 된 다음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기출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행작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문제들을 점검해 풀어야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 커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출 문제풀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2019년 버전의 기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기출 빅데이터. 기출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출 문제 중에 제대로 된 문제, 즉 행사학에서 모든 문제가, 특히 7급에서 모든 문제가 가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적 가치가 있는 19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활용하여서 제대로 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로 기출 빅데이터죠. 그래서 기필코, 즉 기출 필수 코스에는 요 기필코라는 것, 물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영향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력업 이 두 커리 속에서 실제 문제들을 점검해가면서 이론 때 익혔던 부분들을 점검 해 가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과정도 실력 체크용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용 정리용으로 접근해 간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기출 빅데이터에서 기필코를 토대로 해서 실력업까지 이런 두 권 체제에서 기출 문제도 2단계 접근하셔야 됩니다. 평면적으로 똑같이 접근해서는 잘못된 점수밖에 못 나오겠죠. 2단계의 체계적 접근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와 이론들에 대한 정리가 됐으면 이제 심화적 내용의 핵심적인 요소를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작을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평생을 해도 그 행작을 다 못 잡는데 우리가 이 제한된 수험 시험 범위 내에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수험에 맞는 행작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수험과학적 구조를 봤을 때
펼쳐진 이론과 확인한 기출 문제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심화적 정의를 할 때 이때 서서히 행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기본 이론 몇 강 듣고 어,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행사를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간다는 거죠.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이론 정리와 기출 문제까지 따라가고 나면 이제 행사가 조금 멀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심화 핵심 정리인데 심화 핵심 정리에서는 바로 SWOT-19 즉 Summary with OX 문제와 그리고 테스트 즉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 중에 좀 더 퀄리티 있는 문제를 골라서 만들어 놓아서 총 119개 테마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 핵심 테마입니다. SWOT-19 같은 경우에 아주 수험생들이 누차 극찬했던 아주 멀티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체계적 요약에다가 그리고 최근 문제들 중에서 7급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1, 2, 3란가 뭐냐면 교재 이름인데 최근 3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한 권으로 몰아서 한 권 안에서 범위를 정리해 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점검을 토대로 해서 심화적 핵심 내용과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면서 기초 이론 다음 단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문제화되고 있는가를 점검 확인하는 과정이죠. 물론 여러분은 심화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기본서 연동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리딩 복습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들어올 것은 이제 심화 정리까지 끝나고 나면 총정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총정리에서 공단기 7급 커리큘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바로 실제 문제와 가장 유사하게 이 파이널 660제인데 바로 이 660제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문제에서 적중하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또한 새롭게 모든 문제를 다듬어서 660개 문제적 포인트를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동형 모의고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또북, 자 초반에 잡았던 이 또또북을 토대로 해서 전범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특강과 정리를 또 한번 체계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모든 특강은 무료 강의입니다. 그렇죠? 특강을 하고 그리고 마대행사만의 또 하나 독특한 특징을 알 수 있는 법령 특강, 전범위 또또특강과 법령 특강. 법령 특강은 매년 초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행사학적 관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만 점검하여 법령 형태로 된 것들을 행사학에서 크로스 체크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법령 특강까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총정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방자치론을 토대로 해서 7급입니다. 7급 지방자치론을 토대로 해서 지방행정학 혹은 지방직 칭열 7급을 응시하신다면 지방자치론은 별도 강좌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학습 속에서 여러분이 도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다수의 무료 특강들을 그 시즌에 맞춰서 계속해서 모든 무료 특강은 공개 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에도 올라갑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 기본 이론을 익히고 기출 문제로 점검을 하고 심화적 내용의 핵심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때부터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종적인 아주 예리한 포인트적 정리로 동형 모의고사를 활용하신다면 이 커리와 내용 범위에서 행사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행사학에서 바로 이해 위주의 행사학과 체계적인 그리고 실전에 맞는 바로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거지 행사학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이해와 실전과 체계에 맞는 만행행사학이 달성된다면 당연히 누구든지 경험했던 고득점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학이 진짜 전략 과목으로서 시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7급에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크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번 더 구성을 해드리면 기본 이론과 스피드 정리와 기출 빅데이터와 SWOT-19와 그리고 기출 1, 2, 3를 이렇게 멀티북화 시켜서 다양한 즉 모든 것을 다 보라는 건 아니지만 이 이론 문제 정리라는 요 책의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은 개인적 학습에서도 커리어로서 꼭 고려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기본 이해에 대한 것과 특히나 7급 같은 경우에 제시생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생일 경우에 자기 필요한 학습 부분을 골라볼 수 있겠죠. 기본 이해가 되어 있고 좀 빠른 해독, 즉 제시하기 때문에 빠른 해독을 토대로 해서 기출 빅데이터에 있는 기필코 점검을 활용하여 SWOT-19로 정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케이스는 바로 실전에 바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WOT-19로 점검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구조는 자기 수준과 행사 학습의 진행의 정도 방향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만행자기 제시하는 2019년 합격훈련 7급
필승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합격을 바로 저는 열광으로 그리고 여러분 열공으로 그래서 우리 만행자의 합격 공식은 열광과 열공은 합격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간단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 길을 위해서 열광으로 항상 현장에서 응원할 테니까 올라간 모든 강의를 여러분은 열심히 열공으로 체계적 복습을 하셔서 행적 때문에 합격했다라는 평가를 꼭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네이버 만행자 카페에 올려두고 있으니까 오픈 카페입니다.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